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유럽 사람인가 진짜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분들은 참 구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동양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에 살면서 어떻게 구분했느냐, 저기서는 저희 여인이 머리를 드라이를 했구나, 염색을 했구나, 메이크업을 했구나, 그러면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가장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한국 여자입니다. 여자는 집과 여자는 꾸며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성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살림도 잘하지만 아름답게 잘 꾸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집마다 여자들 소지품 중에 가장 애장해야 된다 그랬나? 뭐라 해야 돼? 꼭 있어야 되는 거. 기본 화장품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없이 어떻게 살았나 옛날에. 아니지, 조선 여자들도 다 예전에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 나가면 꼭 한 가지씩 사들고 오는 화장품들 중에 제가 이번에는 권장, 권유에 의해서 몇 가지를 좀 사봤어요. 아직 테스트 안 해본 그런 메이크업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전문가를 조금 모시고 제가 사온 게 잘 사온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카가요, 우리 오혜민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전문가일 것 같아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우리 딸도 초대할까요? 어? 안 올까요? 와서 영어로 좀, 이게 영어 발음 좀, 삼촌이 맨날 혼내. 영어 발음 틀린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거 있으면 네가 말하고. 자, 이게 뭐냐? 소프라? 세포라? 아유, 야단 맨날 가지고 이제 영어만 나오면 입이 안 떨어져.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여기는 그냥 껌딱지 하나 있어요. 껌딱지 하나. 영어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올리브영. 올리브영처럼 미국 가니까 이 세포라? 그 종합 화장품 코너 같이 여러 메이커들 거를 갖다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나는 맨 처음에 우리 며느리가 세포라가 좀 뭐, 맞나? 세포라가 뭐지? 그랬어요. 응? 한국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그래? 네. 어디에 있어? 우리 동네는 없어. 우리는 우리 시골이다 그런가? 올리브 영원히 서울에 있을 거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근데 뭐 내가 사온 메이커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중에. 세포라. 네, 발음해 주세요. Fresh라는 컴퍼니고요. 네. Rose Deep Hydration Facial Toner입니다. 아, 페이셜 토너. 네. 아, 그 말은 알아듣겠다. 로즈가 원료라. 이 안에 진짜 로즈가 들었어. 네. 로즈 페탈이 들었어. 써봤어? 저 이거 마스크 써봤어요. 근데 이것도 로즈로 되어 있고 똑같은 브랜드에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온 건데 그 마스크팩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아주 수분감, 이것도 아마 하이드레이트. 이거를 우리 며느리가 추천을 했는데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거 이게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안 들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치? 네. 아, 근데 난 그 말 들으면 괜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발라서 늙어서 이상해진 것보다는 안 바른 게 더 좋더라고, 피부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안 바르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열어볼까? 안 지금 열어봤어. 환절기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 건조해지니까 수분감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 향이 되게 좋다. 장미향. 그냥 자연의 장미향이야. 너무 좋다.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장미향. 그치?
그 자연 그대로 하면 고급스러워져. 근데 이걸 화학 첨가물로 하면은 아유 좋다. 프레쉬라는 컴퍼니가 그 방부제를 하나도 안 쓰는 회사로 되게 유명해. 아 그래. 아 이 회사가 방부제를 전혀 안 쓰는 걸로 유명하대네요. 프레쉬. 네. 이게 회사 이름이야? 프레쉬가? 네. 아, 난 신선하다는 건 줄 알았어. 안 썩어.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잘 샀네. 향이 너무 좋다. 네. 사실은 거기서도 안 써봤어. 사면서도. 그리고 뭐, 또 뭘 샀나요? 요것도 그런 비슷한 코너에서 샀어. 슈퍼푸드 크린저. 그린티와 스피니치. 비타민. 이거 발음 맞나요? 클렌징. 아, 클렌저. 클렌징. 우리 클렌징이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은. 말고. 그러면 클렌저. 아유, 참. 네, 죄송합니다. 어머, 이것도 병이 이렇게 이쁘네. 이것도 스피니치가 원료고 그린티가 원료인데. 시금치. 시금치가 원료고 그린티가 원료인데 이거가 화장 지우는 건데 너무 조금 들었다 솔직히. 이거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었어? 비쌌나? 이렇게 조그만 걸 샀지 내가? 클렌저가 참 중요한 건데 나는 화장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100% 비건이네요. 노 애니멀 테스팅. 아주 좋은 거네요. 아주 좋은 거야? 네. 네. 아유. 아, 쇼핑을 아주 잘했네요. 뭔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줬다 그러면 사가지고. Next. 그다음에 뭐지? 이건 뭐니? 프라이머. 프라이머인데. 아, 그건 읽을 줄 아네. 프라이머. 어디 봐. 모공을.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하는 거라며. 네. 요거는 내가 유튜버들한테 메이크업하는 유튜버들한테 배웠어. 근데 모공 감춰주는 프라이머. 베네피트 거고요. 이 모공 프라이머가 제일 먼저 유명해졌던 브랜드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 이제 네. 모공 되게 잘 가려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거네. 회사에서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되게 좋은 모공 프라이머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게 거의 원조라고. 원조야.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근데 이 할머니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별로 비싸 보이지가 않아. 포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베네피트가 다 그렇게 나오죠. 맞아. 베네피트 전부 다 그림이더라고. 네. 근데 이게 다 명품이 흉내낸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다 그림이더라. 명품도 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재밌는 거. 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이게 뭐냐면은 화장을 다 한 다음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왜 밑에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 나도 모르게 팬더가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거를 세팅 딱 이렇게 뿌리면은 번지지 않는다고. 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젊은 사람들 층에서 클럽을 오랫동안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다고. 그 정도로 무너짐이 없는 세팅이 잘 되는 걸로서 되게 유명해요. 16 hours. 근데 클럽 가려면 이 정도는 바를 줄 알아야 되겠네. 아마 배우님들한테도 그 촬영 오래 있어야 되니까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 거여서. 몇십 년을 해도 얘 이제 이걸 처음 봤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옆에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겠어. 쫓아다니면서 고쳐주지만. 네, 쫓아다니면서. 네. 아, 이런 거 딱 발라놓으면 괜찮겠다. 그치? 네. 그 승무원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장거리 그래? 비행 동안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말 안 무너지는. 오. 그거 진작 가르쳐주지. 날 이제 내가 사온다며 니네들은 얘기를 하니. 조카 놈들이라는 게 참 딸년도 그러고. 인제야 가르쳐줬어. 요거는 무엇이냐? 요거는 드라이 샴푸야. 해봤니? 네. 진짜? 네. 오, 좋아. 이게 되게 게으름을 불러요. 이걸 한번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더 많이 쓰는데, 앞머리 있는 친구들은 앞머리만 감는 애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근데 이런 게 나오면서 앞머리만 뿌리고 이렇게 탁탁 하면은 머리가 뿌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기름기도 없고. 네. 네. 어. 디톡스라고 써 있는데 나는 그래서 독소가 빠지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시원하다고 이름이 디톡스니? 어? 시원하다고. 어. 이름이 이거 드라이버. 브랜드는 드라이버인데. 어. 시원하다.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니 머리를 안 감고. 향도 좋은데요? 아 아기 분 냄새 같은 게 난다. 파우더 냄새. 모공 냄새라고 안 그러고 여기 두피? 어 두피? 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디톡스. 두피까지 깨끗하게 한다. 아 그래서 디톡스야. 아 머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를 우리 며느리가 써보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나도 언젠가 야외 촬영 가서 혹시 물 없는 곳에 가서 밤을 샜을 경우에 맞아요.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왔느냐? 이거는 이것도 프라이머네. 이게 수분 프라이머여서 건조할 때 쓰시면은 화장이 잘 먹는 거죠. 히알루론 그 수분이 많겠지, 그렇지? 바이타민 B 들어있고. 어쨌든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일 프리, 실리콘 프리. 맞아. 그린 틴트드 포뮬러. 그래서 내가 추천을 받았을 거야. 요거는 뭐냐야? 그린 크린이라고 써 있어. 메이크업. 클렌징 파우더. 멜타웨이. 멜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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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는 못 하겠어요. 자, 한국말 나한테 물어보세요. 멜트웨이가 어떤 거냐면 이거를 녹여서 지운다는 얘기로 멜트웨이. 녹여서 지죠. 어느 거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제품이 이거를 녹이게 만든다고 아예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로 멜트웨이. 그래? 이게 밤 타입이에요. 보시면은 손등에 덜면은 덜어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럼 열에 의해서 얘가 녹아요. 아~ 그래서 녹으면 녹아가지고 네. 그리고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거죠. 조금 이따 해보자. 나 이쪽 이렇게 반 지워가지고 조금 이따 해보자. 엄마가 좋아하는 타입이면 비건이야. 또 비건이야. 또 잘 잤네 그래. 요거는 헤어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써보니까 너무 머리카락이 그 싼값에 요게 4불인가 5불뿐이 안 했어. 근데 내가 머리 이거 두피랑 머리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랬더니 얘가 이걸 딱 추천해 주는 거야. 트레이더 조스에서 샀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발음해야지. 트루아조가 아니고 트레이더 조스. 어쨌든 저도 샴푸를 한 이후에 한 10분 정도 발라놓으면 머리카락이 아주 괜찮더라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조로 넘어가겠습니다. Eyes to memorize. 아 이거 눈에다 하는 건가 보다. 응? Mesmerize. 예. 이 색깔 너무 이쁘지 않니? 골든. 브라운에다가 약간의 골드가 있는 건데. 이 색깔이 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고모가면 해보려고. 화장품 덕을 좀 봐야지. 네.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약간 벌건디 같은데 내 눈에는. 아니야. 벌건디 아니고 초콜릿보다도 약간 흐리면서 빛이 나면서 하여튼 이 색깔 너무 이뻤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메이크업은 뭐고 안 보고 그냥 딱 샀어. 세포라 자체에서도 만드는구나. 화장품을. 요거는 그냥 기본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나는 브라운은 평생 쓰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일단 하나 샀어. 아 그리고 내가 미국 갈 때마다 루즈는 요 회사 거를 사가지고 와. 어? 뭐? 근데 뭐라 그랬어? 루즈. 아 루즈지. 우리가 쓰는. 뭐, 그 무슨 말이니? 루즈는. 왜 틀렸어? 루즈는 프렌치예요. 프렌치야? 아 프렌치를 쓰면 어때요? 말 고급스럽고 좋지. 고급스러운데 한국말 쓰든가 프렌치 쓰든가 영어 쓰든가. 아 우리는 잡탕이야. 우린 잡탕이야 잡탕. 막 일본 시대 저기도 교육도 받았고 뭐 프렌치도 엄마 프렌치 했지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루즈인지도 몰랐지. 립스틱인지 몰라. 이거는 왜 좋으냐면은 먹어도 되는 립스틱이야.
그런 컨셉으로 팔아.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보통 그 입술색인데, 이 색은 왜 하냐, 그냥 루즈를 안 바르면 너무 환자 같고, 또 너무 바르면 발랐다라고 하는 느낌이 싫어서 그냥 건강한 입술 색깔로 보여야 되는 역할을 할 적에 쓰려고. 맛있어. 여기 테스터 해주세요. 여기서 보여주세요. 내 손에다 하기 싫어. 네 손에다 해보자. 자, 그리고 요 색깔은 또 내가 그 무화과 알지? 무화과. 빅. 네, 빅. 그거다. 무화과. 너무 색깔 이쁜 거야. 그래서. 오, 자, 요 색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내가 두 개나 샀잖아. 하나 더 있던데요? 그거 똑같은 색이야. 같은 거 두 개 사셨어요? 제가 하나 샀어. 제가 하나. 나는 립스틱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아. 맨날 그렇죠. 조금 바르기 때문에 뭐 먹고 나서 보면 립스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 먹는데 요거는 먹는 화장품으로, 먹는 립스틱으로 만들었대. 루즈가 나올 뻔했잖아. 향도 좋다. 향 좋아? 맛있어.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루즈만 난 루즈라고 그래 그냥. 이 루즈만 다 써. 다른 데 거는. 내 맘이야. 자, 자 이제 내가 진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오. 오. 케이스 대단하지 않니? 이 색깔이 만든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두 개 사셨어요? 다 웃기지 않니? 우리나라는 20일, 22 두 가지뿐이 네, 없잖아. 이 나라는 파운데이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운데이션 색깔이어가지고 고를 수가 없어 내가. 아 이거 비건이에요. 동물성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동물 실험 하나도 안 했고. 내가 너보다는 색깔이 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디 봐. 프라이머도 했겠다. 어머나 되게 진이다. 아니 근데 무지 입자가 너무 곱지 않니? 너무 좋다. 그치? 발림성이 좋네요. 발림성이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써보던 것 중에 최고인데? 발림성은? 너한테는 커버력도 좋은 것 같은데요? 나름. 아 이거 커버력 좋은 거라고 써 있었어. 그래서 여기 가서 산 거야. 너무 하얗지도 않고 잘 샀어 나. 이거 보세요. 내가 바른 게 뉴트럴이야. 근데 이게 21호에서도 두 개가 있어요. 좀 되게 화사한 컬러랑 좀 건강해 보이는 컬러. 건강해. 그래서 이게 그런 컬러인데 23호보다도 더 진한 컬러인 것 같아요. 23호보다 진해? 네. 아니야 23호? 나는 한국에서 맨날 피부가 너무 하얗다라서 21호를 사면 완전히 가부키 분장인 것 같아. 너 가부키 아니? 일본 인형 있잖아. 이렇게 네네네. 그 하는 그런 분장 같은 거. 근데 발림성이 너무 곱다. 네. 진짜 좋다 이거. 나 너무 잘 샀다. 난 쇼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무식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한번 이따가 발라봐요.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또 이걸 또 쓰고 싶으시면은 이걸로 컨실러? 뭐 쉐이딩처럼 쉐딩?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하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굳이 그 안에도 뭐 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좀 그렇게 쓰면. 나는 워낙에 내 피부보다 약간 검게 쓰거든. 왜냐면 내 피부보다 하얗게 쓰면 얼굴이 대빡빡하게 나와. 그래서 화면에서는 나보다 약간 검은색을 써주면 이렇게 압축해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여. 그죠? 요만큼이라도 작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쓰거든. 근데 나 이거 발림성은 너무 마음에 든다. 참 좋다. 뭐 커버력도 좋고. 이거는 완전히 있잖아. 오래간대. 되게 오래. 그러면 찰떡. 24 이틀은 가겠네요. 이틀 잠. 24시간 방탄 촬영할래? 이거 언니 완전 아프리카 가가지고 씻지 못할 때 가갈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메이크업 포에버라는 이름 보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이쁜 거야. 깡통 케이스. 네. 플라스틱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디 반대냐? 네. 여기구나. 아이 참
눈도 안 보이는 이 마당에.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흰 색깔. 그 왜냐면 파운데이션 색을 변하게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컬러가 있으면은. 그래서 나는 이거 흰색 쓰거든. 근데 이 흰색이 딱 있는데 요 케이스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흰 가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다닌다는 흰 가루. 그 뭐라 그래? 파우더. 아이 파우더나 흰가루나 뭐 그게 똑같은 말이지 무슨. 아유 참네. 아유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니네들. 근데 잘 살렸어요. 이거 마지막에 다 하고서 마지막에 피니쉬 파우더. 근데 이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 나 아티스트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내가 비록 흰가루로만 말해도 어디다 뭐 써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알고 있어. 자, 또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뭔지 알지? 아, 잡티가 많아가지고 말이야. 컨실러. 컨실러 맞지? 네. 그것도 세포라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러네. 근데 이거 허옇지? 이거 했다가 너무 허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더 허염은 안 되는데 점. 점, 티 이런 거 지우려고 내가 산 건데. 그 컨실러는 가리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거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맞아. 근데 얘 이렇게 허연 거 같으지? 아이고 이거 봐. 허였네. 큰일 났네. 이거 오해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열어 있었지? 그러면은. 오해미. 야야야. 잘 가려진다. 잘 가려져. 뭐 허염은 어때? 잘 가려졌어. 죽이 싫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가려졌어요. 진짜로. 어 이거 진짜 좋다. 오. 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쇼핑을. 뭐 사러 갈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같이 가줄게. 매우 비웃는군 얘가. 아니에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나를 아주 비웃는군. 오감독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고모를 갖다가. 이건 뭐예요? 루즈라 그래서 샀는데. 아. 연필 같아? 아니. 요 비교급으로. 비교급으로. 어머 왜 이렇게 진해? 아 테스트 좀 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 그건 이거랑 같은 브랜드인가요? 그래 보이는데 느낌이. 그런가? 모르겠어. 나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막 돌아다. 맞아요. 어 그러네. 맞아. 아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왜 비건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눈 근처기 때문에. 아 눈물 많이 나고. 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라이너 하면 하루 종일 너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비건에서 아이라인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비건에서 구한 거야. 어, 마스카라는 요것도 비건이었나? 어, 요것도 비건이었대네. 내가 아마 요건 신경 써서 샀을 것 같아. 어, 마스카라와 아이라인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녁 때마다 아주 눈이 시뻘게. 그래서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 일단은 비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눈썹이 잘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마스카라는 하루 종일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번져서 사실 마스카라도 졸업했는데 그래도 또 돈 벌 적에는 조금 발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안 번. 안 번져? 오. 이거는요? 이것도 안 번져요? 이게 그거야 지금 아이라이너. 이건 안 번지는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어. 그냥 그 화학이 아니고 동물성 그거 안 했다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지. 다 사본 거지. 뭐 내가 뭐 테스트하고 사온 거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울은 끝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 얼굴에다 진짜 한번 네가 그려봐봐. 진짜 색깔이니 뭐니 잘, 뭐 이런 거 잘 샀는지. 내 생각에 잘 산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닦아내볼까요? 이거 크린징 밤으로. 이 크린징 밤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발라 그냥? 네, 이걸로? 떠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 떠서? 주걱이 아니라 스파츌라? 네, 주걱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발라 그냥? 아,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손등에다가 아 그래? 놓고서 나도 어. 이렇게 아까 이거 파운데이션 다 여기 있는 거지 먼저 지워지겠다 그러면은 자, 주걱 화장품 주걱으로 그러면은 잘 녹여지 녹아 아, 아까 그 발른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이 메이크업 밤 같은 경우에 계속 문지르면은 그 때도 나와? 메탈릭 그 왜 그래? 내가 말만 하면 얘네들이 웃어 죽네. 개그맨도 아닌데 왜 그래? 자석 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하는 오일로 바뀌어 죽어 여기서 오. 오, 향 되게 좋은데요? 향 좋다 진짜 바뀐다 그래서 오일로 바뀌는데? 문지르니까? 아니면 직접 얼굴에 바르니? 우린 손바닥에다 발라. 아, 저는 손등을 많이 이용해요. 아, 손등을. 네. 전문가답게. 아,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한 거야? 아이고, 아까운데. 어차피 반만 하실 거니까. 살짝만. 눈에도 바르니? 아, 아니요. 안 발라? 프라이머? 네. 그래도 이게, 안 발라? 눈에는? 어쨌든 하시기 전에 기초는 다 하시잖아요. 크림까지 다 바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분 프라이머로 눈까지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없어? 네.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눈에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입술도 반 지웠어요. 자, 또 뭐 할까요? 더 두들겨야 돼요. 아, 더 두들겨야 돼? 네. 아, 이 시간을 못 참는다니까 내가. 두들겨야 들어가? 그냥 네. 놔두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두들기셔야 돼.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두드려 본 적이 없어. 선크림 바르실 때도 두들겨야 돼요, 많이. 그래서 아, 그래? 나 우리는 바르고 좀 있다가 하운 그래 땀 볼일 보다가 그냥 또 파운데이션 하는데. 이따가 가부키 되는. 그런가요? 안나 화장이 끝나갈 무렵 화장하는 걸 끝나갈 나이에 다시 배우고 있어 지금. 이거를 먼저 할까요? 이게 조금 더 밝으니까 컨실러로 가리고 싶으신 부분을 먼저 가려주시면은. 글쎄 이게 흐려서 나도 아까 그 생각에서 이걸 먼저 쓰면 좀 괜찮았지. 근데 먼저 쓰면 파운데이션에 지워지지는 않을까? 여기는 딱 내가 세 군데뿐이 안 해.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더 확 가려지는 것 같은. 이게 만지니까 다시 보이네. 다시. 조금 더 진하게. 끝에서부터. 너무 가운데 바르셨잖아요. 응. 끝자락부터 이렇게. 아, 끝에부터? 네네네. 가운데로 확 눌러버리면은 거기가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끝에부터 아, 이 바깥에부터 네, 멀리 퍼뜨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퍼뜨린 다음에 얘가 자리 잡을 동안 기다려줬다가 두드려줘야 되겠네. 예.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리실 거예요. 파운데이션 한 다음에. 아 그렇게 하는 거였어. 화장을 졸업할 무렵에 이게 나 이걸 배우고 있어. 그래서 진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얇게 펴바르실게요. 아니야, 동그랗게 하지 말고 펴발라 이렇게 펴서 발라. 이렇게 펴서 발라? 아니 반대에서 네. 반대에서 이렇게. 네. 그렇게 어두워 보이는 느낌은 없네요. 그지? 응. 내가 잘 고른다니까. 얘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그래. 잘 고른다니까. 테스트도, 테스트도 안 했는데. 평생 내 피부를 봤으니까. 야. 입술도 같이 발라주세요. 입술을 지워버릴 걸 했지? 네. 그래야지 컬러가 잘 나오니까. 우리 또 그쪽 메이크업 거기에 또 몇십만이잖아. 근데 나는 한 두 번뿐이 안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 또. 아 근데 이거 발림성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이 회사 거. 수입해다 팔아야 될 것 같아. 한국 세포라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래 너무 괜찮다.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합계도 모르는데 지금. 왜냐면 이거 꼭 필요한 거라서 얼마건 사야 됐었어. Myself. 그리고 우선은 피부가 엄청 곱게 보여. 이쪽도 메이크업 포에버야 이쪽이. 얘가 되게 크리미하다고 들었긴 했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물론 이거 아침에 바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발림성이 좋다라는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어머나 어머나. 아 그러면 이걸 해봐야 돼. 내가 흉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흉터를 한번 이걸로 가려보고 그 위에를 이 파운데이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가? 감으로 쇼핑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어. 감. 근데 이 단델리온 이 베네피트에 나오는 브러쉬가 아주 개털이에요. 더 고와졌어. 아주 느낌 있어. 좋았어. 하, 워낙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필요 없군요. 화장품이 좋으니까. 아닌가? 미안합니다. 아티스트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클럽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이거 몇 시간이나 그랬지? 16시간? 여러분, 16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